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쿡 선생의 천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좋으시면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쿡 선생의 촌철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35층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35층 대 50층 해갖고 재건축 규제 풀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재건축 규제 풀릴지 안 풀릴지, 이게 지금 왜 갑자기 금액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 이제 그 재건축 규제에 대한 35층에 대한 규제는 이제 네. 2030 서울 플랜에 담긴 주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2014년에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이 2030 서울 플랜인데, 이 서울 네. 플랜에서 높이 관리 규정에 따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제 35층,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35층 이하로 이제 건물을 짓게끔 했는데요. 이제 2014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고 밀도의 이제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제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만이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수년째 돼 왔었죠. 여전히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고 35층 충분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이 이제 도시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의 잣대를 주어서 풀거나 이제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지속돼 왔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이 서울 플랜 도시 기본 계획을 수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 2019년이 이제 2040 서울 플랜을 만드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반영시켜 달라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저기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5층 규제를 받았던 재건축 사업 단지 중심으로 이제 다시 여론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 지금 규제가 사실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켜서 50층에서 35층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규제 안하기가 이제 슬슬슬슬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 획일적인 잣대를 대고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무조건 35층으로 서울 전체를 묶는다는 거는 말이 좀안 무리가 있기 되지.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해서 적용해 달라는 게 이제 규제 만약에 완화를 이렇게 주장하는 규제를, 분들이죠. 완화를 주장을 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지키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보다는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고, 서울시 2040 이제 서울 플랜에서 얼만큼 이제 변화, 또 지금까지의 조정 요구라든지 수정 요구된 내용을 이제 담아낼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가 플랜을 만드는 35층으로 갈 거죠. 때하고 50층으로 갈 때는 어떤 사업 분석에서 수익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냥 음마 아파트도 우리 50층, 50층을 주장하고 있고 이 50층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재건축 진행을 안할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도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희소성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실 좀 풀어줄 거 풀어줘야 금액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문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존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상에 일반 상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준주거 지역이 있고, 3종 일반 3종이고, 주거고 있고, 2종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아파트들은 2종 이상에서 들어오는데, 그 존잉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고층을 50층씩 짓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역세권의 복합 업무 단지를 짓겠다. 굳이 왜냐면 여기서 벗어나,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지방으로 탈서울을 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좀더 이제 복합 지역에는 고밀도로 해서 높게 지어지겠다, 지어주게 하겠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35층을 주장한다는 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엄발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된 지역이 이제 잠실 5단지잖아요. 이제 잠실 5단지의 준주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도심 복합, 그다음 복합성을 인정해줘갖고 일부는 50층을 짓게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35층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결국 현행 이제 저기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도
이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에서 복합 건물을 지을 때에는 네네. 50층 이상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예. 단지 이제 주거 기능만 하고 있는 아파트만을 지을 때에는 35층 이하로 짓게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주상복합이 아니어도 네. 아파트라 짓는다 하더라도 상가복합으로 지으면 그러면은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복합으로 네. 지은다 하더라도 이제 규정 자체가 이제 그 복합 건물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네네.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네.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음압파트도 예, 음압파트도 그렇고 네. 많이 했지만 이제 음압파트 같은 경우는 네.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전혀 없고 3종 일반 주거죠. 예, 그 주거 지역으로 네. 있기 때문에 그 네. 주거 지역에서 35층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50층으로 가게 된다. 우리 이런 그랬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3종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를 대토로 내놓는다든가 네. 어떤 그 정부 정책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 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에 상향된 거를 내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채납으로 이제 풀면 네. 되는데 이제 기부채납의 비율이 네. 과거에 한 25%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부채납의 비율이 너무 크다. 사적 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일부 추진이 안 돼서 네네. 그 자체가 이제 좀 폐기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지껏이나 지금까지도 네. 지켜왔지만 향후에도 음압파트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죠. 물론 이제 음압파트도 그렇고 이제 네. 앞으로 재건축을 이제 앞둔 아파트들 중에 네. 이제 제일 유력하다라고 보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에 있는 그렇죠. 이제 아파트들의 예, 이제 그런 아파트들에서 네. 이제 상당히 주장이 네. 힘이 실릴 거라고 보고 이제 올해 이제 2040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아마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대응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2040 플랜은 그럼 언제까지 그게 다 저기가 돼요? 올해 안에 이제 전부 계획이라든지 상반기? 이제 예, 상반기에는 이제 계획이 조성되고 이제 여러 네.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반기에 이제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올해 네. 윤곽이 이제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올 1년 내내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재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네. 한강변에 디자인 특화 네. 디자인을 남들 아파트하고 똑같이 성냥갑 아파트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면 50층까지 짓도록 허락하겠다. 네. 이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에서는 높이 규제가 없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네.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느 나라든지 건물의 높이 그리고 건물의 도시 미관, 그다음에 경관 조성 이런 거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치고 있고 하나의 랜드마크성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 높이 규제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부만 발췌해 갖고 와서 마치 그 나라 전체가 규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네. 지금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조망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6개 지역으로 나누고 런던을 관통하는 강변에는 20에서 3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 폴 성당 주변에는 30에서 40m.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 밀집 지역에는 200m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문화재가 있죠.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이제 높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재 보호 지역도 아니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상해나 홍콩이나 보면은 강변 위주로 해서 굉장히 고층으로 짓고 예. 거기다 이제 특화시켜서 조명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특화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층수의 규제를 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런던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홍콩이라든지 이런 구릉지에 일부 지역이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서울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서울의 특수성은 뭐냐면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고 그리고 양쪽 양안에서 네네.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이제 서울의 한 4-4산 그다음에 외 4산 그래갖고 한 8개 정도의 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산과 어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통경축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 계획이죠. 만약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땅값 약한 내륙 지역의 지방의 사람들은 지방이 아니라 동네 서울시에서도 네. 그러면은
외곽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한강도 못 보고 산도 못 보냐? 우리도 똑같이 보게 해달라고 왜 잘 사는 사람만 한강변을 주변을 노리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싸게 샀잖아요. 예. 샀으니까 또 볼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그 금액의 어떤 뭐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고 그 내가 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내 앞마당. 네, 왜 집 앞에 주차를 해?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에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층화가 돼서 가림막이 형성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네. 사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높이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이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높이 규제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 장기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이 어떤 관광 자원으로 끌어들이든지 뭐하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기에 무리함을 뒀지만 그게 또 관광 자원으로 후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한번 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도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걔네는 높이를 높여주고 대신에 실내 조경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관리, 공공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35층이냐 50층이냐 이거 따지는 건 저는 또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35층일 때 지금 만약에 이제 2030 플랜에서 네. 35층으로 획일적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많잖아요. 지을 게 우리는 서울에 네. 강남에 많고 또 어디죠? 노원구 쪽에도 많잖아요. 네. 목동 쪽에도 많고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투자 방침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 규제는 이제 높이 규제를 완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막연한 어떤 미래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주택을 보든 아니면 상업용 건물을 보든 오피스를 보든 전체적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에는 용도 지역에 따르는 어떤 가치가 얘기되어 있죠. 상업 지역은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비싸고 상업 지역보다 준주거 지역은 조금 높이 지을 수 없으니까는 조금 싼 거는 현재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음마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5층 규제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서 50층으로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는 가치가, 뭐 지금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장기화로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뀔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딱 35층이 아니라 이 부분이 50층인 지역을 50층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아파트만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이제 미래적인 상황에서 바꿀 지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까지는 어쨌든 네. 복합 건물을 지을 때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네네. 일반 주거 지역에서까지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울시 전체에 지도가 바뀌는 거죠. 네네. 어떤 그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설령 2040 서울 플랜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의 어떤 35층 규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35층 규제는 마치 층수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왜 2040에서 2040 플랜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상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19년이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그것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10년의 지도를 이제 그리게 되는 기존에 바꿔놨고 제대로 지킨 건 많지는 않죠. 사실은 네. 뭐 도심 부도심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따져갖고 열심히는 했는데 제대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소규모의 개발로 갔기 때문에 큰 그림이 엮어진다는 게 플랜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도시 재생으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재생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들이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층화가 되고 이제 복합화가 될수 있는 여지는 이제 열어놓고 있지만, 네네. 결국에 이제 35층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높이로 봤을 때에는 기존에는 그러면 100m. 한강변에 56층, 47층 이런 것들이 지어졌는데, 네. 이럴 때는 뭐 되게 그게 이제 아까 정책에 있어서 저기 우리 김정민 자유로웠나요?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그 저기 그 오세훈 시장에 있을 때 네.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진된 거죠. 이 당시에는 이 56층과 47층을 한강변에 있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의 대상이 네. 됐었는데 어디 두개 어디였죠? 아파트만 이제 요거를 해준 용산? 거죠. 그 네. 요게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리마지에 네네. 성수에 있는 네. 트리마지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레미안 첼리투스가 56층으로 지어졌는데 아, 네네. 공공 기부 체납을 25.07%로 그게 됐고요. 용산인가요? 네. 그 네네. 다음에 이제 47층은 이제 성수 성수. 트리마지인데 여기는 이제 기부 체납을 얼마를 했냐면 31.5%를 기부 네네. 체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층을 올렸고 층을 올렸지만 사실 뭐 첼리투스나 트리마제나 단지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건물 적었죠. 조그만하게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얼핏 보기에는 이제 건물 간에 인동 간에 이제 거리가 조금 이제 동갑거리도 넓고, 넓어져 있고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정도로 지역적 랜드마크가 그래서 떠오르게 이제 됐죠. 50층 네. 규제를 해야 된다,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고층화시키게 되면 인동 간의 거리가 네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2030 플랜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시간상 2030 플랜에서 지금 2030에서는 35층이었어요. 2030 플랜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지는 이유는 50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비전을 가져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줄 아, 필요성이 근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제 35층이냐 50층이냐라고 이제 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종상향이 가능하냐이죠. 그 종상향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상황 성숙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주거 지역으로만 있다 아니면 이제 한강변으로 있다 이런 거는 아, 제가 봤을 땐안될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뭐 지금 현재 지금 조합에서 주장하듯이 평균 층수를 도입하자. 그다음에 평균 층수를 뭐 40층으로 도입하게 되면 40층을 짓고 뭐 옆에 20층을 짓고 15층을 짓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조건은 엄청나게 까다롭게 바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어떤 틈새 부분을 법에 파고 들어가지고 해야만 높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직까지는 이제 안개 말씀입니다. 속에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지만 이제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인터뷰에서 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상향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뭐 검토할 수 있는 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답을 이제 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 서울 2040 플랜의 어떤 변화는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거니까는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신다 그러면 뭐 틈새가 또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이거에 석굴은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곳은 아마 은마나 현대 재건축 이제 압구정이나 그렇죠. 아파트들이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듯 합니다. 2040 플랜이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35층이 될 거냐, 유지가 될 거냐, 50층으로 변화가 될 거냐에 따라서 투자 방침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끌었는데, 규제가 완화될 거야라는 어떤 2030 플랜에 희망을 조금 걸어본 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35층이 될 거냐, 50층이 될 거냐, 2030 플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만 김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